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레몬트리즈 회사에서 나온 쇼크웨이브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쇼크웨이브가 작중에서처럼 총으로 변하지 않고 이제 리벤지오라고 디셉티콘들이 타는 전함이 있어요. 엄청 큰 전함인데 그 우주 전함으로 변하는 고증과는 맞지 않은 그런 변신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서 사실은 구매할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이전에 찍었던 데빌 세이비어 오버로드 제품의 AS 파츠를 받으려고 그냥 파츠만 받기엔 배송비가 아까워서 그냥 좀 곁다리로 주문한 친구거든요, 사실은. 근데 진짜 너무 기대를 안 하고 생각도 없던 친구를 받아서 그런 건지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이 만족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약 머리까지 23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375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파츠로는 이렇게 이펙트 파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펙트 파츠가 이렇게 뭐 분리도 되고 따로따로 이용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껴서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변형시켜서 캐논으로 만드는 파츠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껴주셔도 되고 한쪽은 이런 용수철 재질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쭉쭉 늘어나고 한쪽은 이 부품 동봉되어 있는 껴주시고 한쪽은 그냥 이렇게 뾰족한 곳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베이스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스 파츠 같은 경우는 여기 양쪽에다가 이렇게 회색 껴주면 되고 동봉되어 있는 자석 이렇게 부품을 껴주시면 되는데 이 자석의 용도가 뭐냐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발광 기믹이 총 세 군데예요. 이렇게 머리랑 양쪽 부스터 엔진 쪽에 나오는데 그 발광 기믹을 켜줄 수 있는 그런 자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석을 갖다 대면 불이 켜져요. 그래서 이렇게 자석 파츠를 이렇게 뗀 다음에 머리에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LED가 들어오고요. 이렇게 다시 자석을 갖다 대면 LED가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위치가 따로 없는 그런 깔끔한 구조로 나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자석을 갖다 대면 나오는 발광 기믹을 얘기만 듣고 동영상만 봤지 실제로 보니까 와 진짜 신기하네요. 이 10만원도 안 되는 제품에 이 정도 크기에 그리고 군데군데 합금도 넣어줬고 이런 발광 기믹까지 넣어줬어요. 얘네 회사가 사실은 그 전에 나왔던 제품들이 다 조금 크기도 작고 별로여서 안 샀는데 얘는 확실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얼굴 쇼크웨이브처럼 잘 들어가 있고요. 머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헤드 열어주고 이 안쪽에 보면은 건전지 넣을 수 있어요. 에이지 1번 두 개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양쪽 부스터에도 에이지 1번 두 개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LED를 이렇게 켜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시 꺼줄 수도 있고요. 이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기믹이에요. 어쨌든 앞쪽에는 이렇게 몰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 심심하긴 해요. 이렇게 살짝 도색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지원 제품들 자체가 조금 심심한 그런 조형을 가지고 있어서 앞쪽에 이렇게 다리 쪽에도 이렇게 몰드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모습은 사실 그렇게 등짐이 많이 거슬릴 정도로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날개를 다 달고 있음에도 그 다음에 이렇게 어깨 쪽에도 포인트 몰드 잘 들어가 있고요. 옆에는 조금 심심한 편이고요.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날개 같은 경우에도 고정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살짝 고정을 시켜줄 수도 있고요. 여기 위쪽 날개 가동 부위 같은 경우에도 뻑뻑하기 때문에 막 휙휙 돌아가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원래 풀도색 제품들을 좋아하는데 이제 마스터피스 MP 시리즈 자체가 풀도색 제품이에요. 근데 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색들이 엄청 까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이 제품은 여기 가슴 쪽에 도색 그리고 뒤쪽에 이런 날개 쪽에 도색 빼고는 사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풀 사출 플라스틱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신을 하거나 움직일 때 도색 까지는 거 걱정을 좀 덜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보라색 색감은 진짜 깔끔하고 멋있게 조금 딥한 퍼플로 나왔기 때문에 좀 고급지게 나왔어요. 사출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고급진 그런 느낌. 어쨌든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파츠들 이렇게 날개 쪽에 이렇게 부스터식으로 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날아가는 식으로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꼭 뽑아준 다음에 아까 전에 껴놨던 이 팔을 그냥 조인트 껴주고요. 여기 뒤에 날개 부스터 쪽에 딱 껴주면은 이래야 쇼크웨이브죠. 쇼크웨이브의 트레이드 마크 이런 줄 같은 거 잘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이렇게 까딱까딱 양옆으로도 가능하고 제일 좋은 게 얼굴을 이렇게 위로 되게 많이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 가동성도 일단 좋고요. 그리고 여기 어깨 안쪽도 이렇게 라쳇 관절로 잘 들어가 있는데 부품 때문에 조금 피해서 360도 돌려줄 수 있고요. 어깨는 이렇게 뺄 수 있는 관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깨 안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장 부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팔을 거의 이렇게 뻗어줄 수 있어요. 가동성은 확실히 잘 나왔습니다. 다른 곳은 다 라쳇인데 이쪽 부분이 이렇게 빼면은 살짝 부드러운 거 그런 것만 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합금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합금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관절 부위에 합금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팔꿈치 이렇게 직각으로 다 굽혀지고요. 그 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 여기 뒤에 부품 때문에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에 빼가지고 열어준 다음에 팔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렇게 부품을 껴줄 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안 껴져 있는 상태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껴주면서 이 길다란 뿔 같은 거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이렇게 안쪽으로 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변신할 때 이렇게 잡아 뽑으면 돼요.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전지가동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하다못해 이런 제품도 전지가동을 내주네요. 앞에서 이렇게 살짝 접히고 뒤쪽에서도 한번, 그리고 벙어리 손이 아니라 각계 개별 진짜 오리지널 전지가동선으로 나와줬고, 엄지도 안쪽으로 이렇게 접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엄지 끝에는 가동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먹을 쥐었을 때 조금은 어색한 그런 엄지손가락이 들어가 있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숙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숙이는 관절까지 라쳇 관절로 들어가 있어요. 야, 얘네 뭐지 진짜. 그래서 이렇게 라쳇 관절로 잘 들어가 있고, 이제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쪽 부품도 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안쪽은 합금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막 돌리시다 보면 이 합금을 플라스틱이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살살 만져주셔야 되고, 고관절은 이렇게 앞으로 라쳇 관절, 여기 가동성이 조금 안 좋네요. 더 안 올라가요. 그리고 뒤로도 요 정도 라쳇 관절,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만 펴줄 수 있고, 야, 얘네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관절도 라쳇 관절. 와, 이거 웬만하면 잘 안 내주는 건데. 어쨌든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서도 이렇게 안쪽에 합금 부품, 합금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릎 있는 쪽에서도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뒤로는 이렇게 꺾어 줄 수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짝 꺾어 줄 수 있고요. 안쪽에 있는 관절 발목 쪽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 줄 수도 있는데, 안쪽에 저 보라색 부품을 이용하면은 더 꺾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진짜 발목 가동성이 요새 나오는 제품에서 보기 힘든 그런 가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발 뒤꿈치는 이렇게 접어 줄 수 있고요. 자, 이 제품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발목 앞뒤 관절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일찍 다리를 일직선으로 해준 상태로 세워놓으면 뒤로 무게중심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넘어집니다. 그래서 고정이 잘 되는 방법은 이렇게 고관절을 한 클릭 더 뒤로 해주고요. 여기 발 부품을 발등 위에 닿게끔 이렇게 앞으로 살짝 무게중심을 실어주면은 앞쪽으로 살짝 쏟으면서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되게 잘 잡히고, 뒤로만 툭 안 건드리면은 잘 안 넘어져요. 이 발목 무게중심이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나머지가 워낙 잘 나와서 저 정도는 진짜 단점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건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쇼크웨이브와의 크기 비교인데요. 이거는 이제 KO 제품이에요. 근데 워낙에 마스터피스 오리지널 제품 자체도 색감이 작중이랑은 안 어울리게 조금 연보라색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마스터피스보다 키가 더 크고 색감은 이게 훨씬 더 멋있고요. 전체적인 프로포션도 이 제품이 훨씬 더 멋있긴 멋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변신을 작중이랑은 다르게 한다는 거, 원래는 쇼크웨이브가 변신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제품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레몬트리 쇼크웨이브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주전함으로 변신을 해요. 제가 그 우주전함 전함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그렇게 전함 디자인으로 나온 그런 제품들이 많이 없어요. 전함이 변신하지도 않기도 했고, 다만 사출색이기 때문에 전함 모드로 되면 오히려 조금 더 고급진 맛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 팔을 변신시켜 줄 거예요. 팔 이렇게
벌려주고요. 위쪽 부품의 안쪽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빼주고 팔은 앞으로 가져와 줍니다. 가져와 주면서 팔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펼쳐 줄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엄지는 올려주고 팔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끝까지 가지고 올라와 줄 때 여기 팔꿈치 있는 쪽에 이렇게 부품이 있어요. 이 부품을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앞쪽까지 가져온 다음에 여기 부품 뒤에 이렇게 넣어주고 안쪽으로 딸칵 그리고 여기 위에 부품이 고정될 수 있게끔 딸칵 이렇게 껴줍니다. 얘네가 변신도 은근히 되게 신박하게 잘 해요. 그리고 팔은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 부품 이렇게 끝까지 쭉 빼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부품 이렇게 빼주고요. 가져올게요. 이렇게 가져오면서 이렇게 팔 쭉 펴주고 엄지 위로 올려주고 여기 팔꿈치 뒤쪽에 있는 부품은 이렇게 살짝 열어주고요. 앞쪽으로 끝까지 그리고 이 부품 닫아주면서 딸칵 고정해주고 위에 있는 이 부품으로 딸칵 이렇게 부품을 락을 걸어주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어지는 몰드로 변하기 때문에 많이 심심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손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부품 이렇게 쭉 잡아 당겨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백팩이 걸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위로 올려준다고 생각해주고 안쪽에 걸려있는 거 이렇게 빼주면서요. 그 다음에 팔은 양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주신 상태로 여기 안쪽에 조인트가 걸려있거든요. 그 안쪽에 있는 조인트를 살살 빼주면 되는데 이게 빡빡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힘으로 빼다 보면 여기 허리 부품이 얇아요. 그래서 조금 파손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살살만 빼면 되게 스무스하게 잘 빠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힌지를 앞쪽으로 가져와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허리에 있는 부품 여기 안쪽에 조인트 하나 껴져 있거든요. 이 조인트를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살짝 조인트를 빼주고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부품이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 주게 해준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안쪽으로 탁 고정시켜주고 여기 뒤에는 끝까지 이렇게 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가지고 와 주면서 이 안쪽에 있는 힌지까지 그냥 끝까지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힌지 이용해서 이렇게 앞에 부품으로 딸칵 고정시켜주고 안에 있는 부품은 이렇게 펴주고요. 그 다음에 뒤로 살짝 넘겨줄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 가슴에 있는 부품 여기 부품을 잡고 옆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어우 진짜 요밀조밀 잘 숨겨놨어요. 이게 자체 조형이라서 진짜 더 신박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대쪽 부품도 이렇게 반대쪽으로 딸칵 이렇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앞쪽으로 옮겨줄 준비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 부품 쭉 열어준 다음에 이 앞쪽에 몰드 있는 부품을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안쪽으로 쑥 넣어줍니다. 힌지는 끝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팔을 앞으로 가져올 건데 이 팔 안쪽도 이렇게 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부러지기 쉬운 부품이라 합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 안쪽에 고정축 슬라이드로 내려주는 건데 저 안쪽은 합금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파손 조심해주고 이렇게 슬라이드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고요. 반대쪽도 가지고 오면서 슬라이드 쭉 내려주면 돼요. 이렇게 양쪽 팔 슬라이드 안쪽 내려주셨으면 앞으로 가지고 와주면서 이 어깨 부품을 살짝 열어줍니다. 이렇게 열어주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갔던 이 힌지가 바깥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열어주고 여기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넘겨주면서 이쪽 팔도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이 슬라이드에서 안쪽으로 쭉 여기 반대쪽도 안쪽으로 쭉 밀어주고 앞쪽에는 조인트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력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뒤에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가 없거든요. 로봇 모드 시에 조금 깔끔한 조형을 위해서 조인트를 없앴는데 대신에 뭐가 있냐면 안에 자석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양쪽에. 그래서 이렇게 딱 붙이면 자석끼리 지가 붙어요.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세심한 설계까지 해준 거 보면 얘네 작정하고 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꾹꾹꾹 조인트 껴주면 아니 조인트보다 자석이 더 잘 붙어요. 진짜 나중에 변신 제품들도 조인트를 없애고 차라리 이런 식으로 자석을 넣어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조형으로 잘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바깥쪽으로 딸칵 빼주고요. 반대쪽도 안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닫아줍니다. 딸칵 소리 나게. 그 다음에 여기 뒤에를 이렇게 열 수 있어요. 이렇게 열어준 다음에 이쪽 부품을 끝까지 빼주고 그래서 얼굴은 이렇게 힌지 잘 이용해서 뒤로
끝까지 쭉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조인트까지 딸칵 소리 나게 꾹꾹 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으로 가져와 주면서 여기 앞쪽에 꽂혔던 조인트가 이번에 이 뒤쪽 구멍에 꽂히게끔 앞으로 가져와 주고, 여기도 조인트가 빡빡하기 때문에 살살살 좀 눌러주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으로 하다가 뒤틀리면 안쪽에 힌지 조금 파손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뒤에 있던 부품 이렇게 가져와 주면서 이런 식으로 쭉 옆에 부품의 방향에 맞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반대쪽도 힌지를 바깥쪽으로 최대한 빼준 다음에 이 부품에 걸리지 않게 이런 식으로 딸칵 하고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있던 이 날개 부분을 가운데 조인트를 빼줄 수 있습니다. 딸칵 하고 빼준 다음에 옆쪽으로 조금 넘겨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섭되지 않게 이렇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힌지까지 이렇게 쭉 빼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안쪽에 있는 힌지 끝에 거를 이렇게 쭉쭉쭉 가지고 올라와줘서 이렇게 위로 안착되게끔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허리를 이렇게 반바퀴 돌려주고요. 이렇게 골반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이 모양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품 이렇게 내려주고 다리는 뒤쪽으로 쭉 뻗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날개 쪽은 이렇게 안쪽에 있는 힌지 이용해서 가운데 쪽으로 쭉 빼줄 준비를 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딱 와줄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발가락 뒤에 하나 접어주고요. 여기 발바닥도 합금이에요. 이 합금 부품을 돌려주고 다시 펼쳐주고, 여기 발가락도 동일하게 한번 접어주고 돌려주고 다시 펼쳐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관절 있는 쪽 부품을 열고 밑으로 내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돌리고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부품 이렇게 양쪽으로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벌린 상태로 진행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안쪽에 있는 부품들을 이런 식으로 다 꺼내줄 거예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돌리고 조인트들 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부품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줄 거고, 그리고 무릎 안쪽에 이렇게 회색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발바닥을 안쪽으로 넣어줄 거고요. 이 발바닥을 살짝 꺾어주면서 안쪽에 있는 저 큰 보라색 부품까지 돌려줘야 됩니다. 안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꺾어줄 거예요. 반대로 여기 위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발바닥은 살짝 펴주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지게끔 해주신 다음에 여기 다시 다리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옮겨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무릎 장갑이었던 부품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쭉 펼쳐주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이렇게 접어주면 되고요. 안으로 쭉쭉쭉 끝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다리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무릎 부품은 이렇게 펼치고 쭉 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부품 열고 이런 부품을 반대쪽으로 다 넘겨줍니다. 안쪽에 있는 것들 이렇게 다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펼쳐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 있는 부품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고, 발바닥은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꺾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발바닥 위쪽을 향할 수 있게끔 돌려주고요. 펴주면서 안쪽으로 쭉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릎 있는 쪽에서 다시 딸칵 이런 식으로 잠가주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가져와주고, 여기 가운데 있는 조인트 맞게끔 안으로 꾹꾹 꾹 눌러주고 조인트들 다 맞게 딸칵 딸칵 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 위쪽에 있는 조인트 군형에 맞게끔 방향 맞춰서 꾹 여기 안으로도 꾹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데 여분 부품들 방향 맞춰주고요. 여기 아래쪽에도 조인트 있기 때문에 거기 부품 방향 맞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부품도 이렇게 부품들 다 펼쳐주고요. 방향 맞게 돌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돌려주고, 가운데 있는 조인트들 방향 맞게 꾹 껴주고, 여기 뒤쪽도 방향 맞게 꾹 껴주고, 가운데 조인트 딸칵 하고 껴주면은 여기 뒷부분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운데 부품을 해줄 거예요. 가운데 부품은 이렇게 가지고 와 주면서 그냥 별거 없어요. 이 안쪽의 조인트에 이 양쪽 부품이 맞게끔만
방향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껴주면서 결합해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이 스탠드 부품 자체가 나중에 완성되고 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품 사이에 껴줘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탠드 먼저 부품 사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껴주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껴주면서 들어가야 나중에 스탠드 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아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운데 조인트 맞게 꼭, 그리고 여기 앞에 조인트도 맞게 딸칵 하고 고정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가운데 부품 이렇게 안쪽으로 밑으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날개 이렇게 쭉쭉쭉 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펴주면서 이렇게 반바퀴 돌려주고, 야, 여기 이런 식으로 꾹 껴줄 수 있습니다. 와,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설계를 해줬어요. 여기도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서 이 안쪽에 조인트 슬라이드로 꾹 껴줘서 고정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뾰족한 부분이 앞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렇게 올려줄 겁니다.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은 이렇게 슬라이드로 내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식으로 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부품은 올려주고 뾰족한 부분이 앞쪽으로 나오게끔 해주고, 여기는 슬라이드로 쭉 내려줘서 일자식으로 만들어주고요. 날개는 잘 방향 맞게 쭉쭉쭉 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뒤에 이렇게 부스터 이펙트 파츠 껴주시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펙트 파츠 껴주시고, 그러면 이제 남는 이 손 파츠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여기 뒤에다가 군형에다가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군형에다가 딱 껴주고,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이렇게 껴주고요. 사실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하시는 방향에다가 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해주시면 레몬트리에서 나온 쇼크웨이브 제품의 전환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원작에서 나왔던 리벤지오 전함으로 변신이 되네요. 쇼크웨이브가 변신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옆에 그래도 몰드들이 로봇 때보다는 살아나기 때문에 조금 전환 모드 같은 그런 몰드가 더 생겨요. 그래서 좀 덜 심심한? 로봇 모드 때보다 덜 심심한 그런 기분이 들고요. 이 앞쪽에 이런 뾰족한 파츠들이나 뒤에 이렇게 부스터 이펙트 파츠 같은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전환 느낌이 납니다. 뒤에는 이렇게 통통해지고 앞쪽은 이렇게 얄쌍해지고, 사실 이것만 보면은 어떻게 로봇 모드로 변신할지 감이 안 오는 그런 설계를 해줬어요. 그만큼 설계를 잘 해줬다는 거겠죠. 그리고 사출색으로 나왔기 때문에 도색까지 전혀 걱정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뭐 파손 위험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는 전환 모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진짜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기대 이상으로, 아예 기대도 안 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리고 여기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렇게 부품을 떼면 이렇게 자석을 갖다 대면 LED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아주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부품 살짝 뗀 다음에, 부품을 안 떼도 LED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 정도의 자력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성이 센 걸로 하면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부스터 뒤에 LED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한껏 멋진 연출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량 자체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자석으로 켤 수 있는 LED예요. 와, 그리고 이 베이스가 조금 불안해 보이기는 하는데, 너무 격한 움직임만 아니시면 사실 이렇게 베이스에 띄워놓은 상태로 거의 다 전시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전시 효과를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레몬트리 쇼크웨이브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